화성시 향남과 동탄을 연결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개통됐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시내버스 80번은 동탄 이신도시 예솔초등학교를 출발해 동탄 1동, 병점, 정남, 향남을 오가는 노선입니다. 20분에서 40분 간격으로 1일 36회 운영되며 화성시 캐릭터 코리오가 그려진 9대의 버스가 투입됐습니다. 그동안 향남과 동탄을 직접 연결하는 버스 노선이 없어 동부와 남부권 시민들은 수원역 또는 병점에서 갈아타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화성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노선을 확대 운영해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을 높이고 삶의 질까지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80번 버스의 연장 운행은 두 가지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동탄과 향남 지구를 동서로 연결함으로써 기존의 봉담, 수원을 경유한다거나 중간에 환승하던 불편 없이 곧바로 이동이 가능했다는 점 하나고요. 두 번째는 버스 외관에 화성시 대표 캐릭터인 코리오를 랩핑함으로써 움직이는 홍보수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1월 시외버스에서 시내 직행좌석으로 전환해 요금이 인하된 조합 4단간 8155번 노선의 운행 횟수를 60회에서 73회로 증회해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